What's good? 헵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인도네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아, 이번 시간에 진짜 오랜만에 또 이분 언급 한번 해봅니다. 영렉스입니다. 영렉스. 영렉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플라스틱. 3월 14일날 올라온 뮤직비디오인데 오늘 이거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곡에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몇 가지 기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기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영렉스는 The Last King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논란을 일으켰다. Last King의 영상은 엑소의 레이의 뮤직비디오와 비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렉스의 소셜미디어는 엑소 팬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넘쳐났다. 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렉스가 플라스틱이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텍스트가 없어서 해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댓글을 통해서 영렉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댓글 반응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고 끝까지 다 보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렉스의 플라스틱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환경보호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야 되긴 합니다. 맞아요. 환경보호의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인트로가 굉장히 오리지널러티 있는데? 되게 올드 트랩 같다. 옛날 스타일의 트랩 음악 같아요. 야. 이거 되게 좀 요즘 들을 수 있는 느낌의 트랩은 아닌 것 같아서 신선하네, 오히려. 저 장면들 있죠? 비닐 같은 거 뒤집어 쓴 장면. 저게 다 의미가 있는 거겠지. 섹스 고아스죠? 섹스 고아스 맞죠? 근데 저는 영렉스나 섹시고아스나 약간 좀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 이들의 바이브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안 힙합을 많이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많은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수부 팬덱 지랑고 왜 파카 디스라이크 강아루 고에 디스 백 할루시나시 탕. 네, 래퍼들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들로 사건들로 인해서 느꼈던 감정을 오히려 막 SNS에다가 저는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그럴 감정을 갖고 있다면 음악적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Young Rex vs. Everybody라는 거죠. 라인 좋다. 오케이. 이게 음악이 약간 좀 약간 묵직한 트랩이잖아요. 약간 링로스 바이브가 느껴져.
일단 이거 텍스트랑 이 뮤직비디오 앞장면만 보고 진짜 환경보호에 대한 힙합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어서 되게 놀랐어. 자, 뒤에 장면은 이제 약간 인터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제 생각부터 얘기해볼게요. 제가 일단 한국 사람이잖아요. 일단 저는 뭐 어떤 아이돌 가수를 막 좋아하는 K-POP 팬은 아닙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미국 힙합 음악을 지금까지 듣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힙합 팬입니다. 제가 음악 관련 산업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K-POP 시장이 커지면서 어떤 K-POP 아이돌 가수들의 그 팬덤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어떤 집단에는 극렬주의자,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K-POP 익스트리미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그 가수를 좋아해서 누군가가 그 가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몰려가서 뭐 인신공격을 한다라든가 SNS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의 그 보복 조치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신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가수가 팬덤이 되게 커요. 엄청 커요. 그러면 K-POP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렇게 세력이 커지니까 우리 팬들의 힘이 곧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차트 순위에 자기 가수보다 더 위에 가수가 있으면은 그 가수의 앨범 평점을 5점 만점 중에 뭐 1점을 준다라든가 0점을 준다라든가 그런 테러를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죠. 제가 엑소 레이의 뮤직비디오와 영렉스의 그 The Last King 뮤직비디오 비교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길래 봤어요. 음악도 다 들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표절했다?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스타일대로 그냥 각자가 생각한 대로 만든 거지 엑소 레이의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중국의 무슨 성곽 같은 데서 촬영된 뮤직비디오 같으면 다 그렇게 촬영하면 다 엑소레이 뮤직비디오 표절한 거겠네. 아니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 그런 팬들이 있어요. 단지 어린 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있는 성인 팬들 중에서도 너무 그 아이돌 가수를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그 아이돌 가수에게 뭔가 조그만한 뭔가 표절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를 보면은 그걸 못 참고 달려가서 안 좋은 글들을 쓰지. Bad reply를 막 씁니다. Dislike도 막 누르고 심한 사람들은 유튜브에 이 영상이 안 좋다고 신고도 합니다. 굉장히 저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K-POP 팬들 중에 저는 그런 극단주의자들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댓글 같은 거가 안 좋은 게 몇 개 달리긴 했었어요. 저는 힙합 리액션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어떤 아이돌 가수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해달라고 댓글을 막 다는데 내가 그거를 해주질 않았어. 그러면은 나쁜 글을 씁니다. 아 지금 너는 나의 가수를 지금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싫습니다. 저도 싫어하고 음악이라는 거는 다양한 음악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가수의 음악만 존재하고 그 다른 가수들의 음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가수들이 있는 건데 저는 다양한 가수들의 음악들을 존중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지 어떤 한 가수가 인기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가수의 팬들도 마치 내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마냥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엑소 레이와 영렉스의 뮤직비디오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저도 K-POP 극단주의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릿속에 아, 저 래퍼의 랩이 썩스 구리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래퍼의 랩은 저의 취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래퍼의 랩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저는 존중할 뿐이에요. 영상을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영렉스가 그런 안 좋은 댓글들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코멘트들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